이제 교육만 한번 보면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 이제 교육 쪽은 간단하게,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뭐 수수료 쪽도 간단하게, 그래서 수수료도 뭐한 문제 나올 것 같다 예상해서 올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번씩 꼭한해 걸러가니까 내년도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자, 포상금도, 자, 올해는 아주 자세히 안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243페이지에서 교육. 자, 교육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한번 보고 이제 필기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무 교육, 그다음에 연수 교육. 자, 꼭 시간을 물어보거나 누가 받느냐 물어보거나 내용이 뭐냐. 자, 이런 식으로 꼭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근무도 못해. 나중에 개업도 못해. 자, 이러다 보니까 반드시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을 안 해봤잖아. 사고 치니까 교육부터 받고 와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뒤쪽을 넘겨보실까요? 자, 박스에 보는 것처럼 아주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문제 무조건 매년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245페이지에 이제 연수교육. 자, 먼저 첫 번째, 하여튼 욕하면서 바로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자,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정말 2년마다 또 2년 욕이 나옵니다. 아주 2년 전형 속에서 욕 나올 겁니다. 2년 전형 하면서 교육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2년을 또 3년이라고 속이거나 1년이라고 속이거나 분명히 속여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가로 1번에 연수교육. 자, 꼭 먼저 실무교육 먼저 받고 나서, 자, 2번이 먼저 나왔으면 좋을 건데, 일단 실무교육 받고 나서 얼마마다, 2년마다,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2년마다 욕하면서, 꼭 2년만 되면 욕하는 소리가 딱 사무실에 다 들립니다. 자, 소속도 받아야 되고, 개업도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납니다. 500. 정말 돈이 크게 깨지니까 500만 원, 물어내실래요? 차라리 가서 교육 받아야지. 가서 정말 코를 골아도 괜찮으니까 가서 교육장에서 주무셔야 됩니다. 저기 그냥 침대도 그냥 마련해 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바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 먼저 누가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안 들어갑니다. 자격증도 없는 것은 커피만 잘 타면 되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개업하고 소속이 왔습니다. 정말 자격증 없으면 아주 더럽게 무시합니다. 자, 그 정도 정말 할 일이 아예 없고요. 맨날 커피만 타고 청소만 하고 운전만 하고 정말 그거밖에 할 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입에는 마스크 씌워놨고 수갑도 채워놨습니다. 아무 짓도 못하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계약서 쓸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고스레 합니다. 우선 사무소 바로 가면 중개 보존밖에 안 됩니다. 저기 이제 뒷장에 나오는 직무교육 받아야 돼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 개업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으니까 무슨 교육 받아라? 연수교육. 자, 먼저 실무교육 받은 후 거기서 딱 2년입니다. 2년마다 무슨 교육? 연수교육 받아라. 자, 2년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정말 욕 나오겠다.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년마다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누구요? 시도지사. 국장 X, 등록관청도 X, 꼭한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다는 시도지사, 우리 같으면 세종시장님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자, 2번에는 교육 내용을 보실까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본 게 바로 교육 내용. 자, 이것도 분명히 내볼 겁니다. 교육 내용은, 자,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 제도의 변경. 여기는 꼭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까요? 좀 이따 실무교육은 여기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 뒤에 두 개는 다 똑같습니다. 법 제도 변경. 자, 2년마다 많이 변경됐겠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런 변경은 난리가 납니다. 공법, 세법은 아주 수험생 교재도 여러 번 바꾸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바꿔놓으니까 또 바뀌었다고 교수님이 자꾸 얘기해 줄 겁니다. 공법, 세법은. 그러니까 2년 되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고. 그럼 변경을 알아야지 하니까 바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충교육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경사항. 뒤에 보실까요? 중개나 경영실무, 그리고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앞쪽에 있는 변경, 여기만 꼭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시간 보실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내면은 매년, 시간은 정말 매년 냅니다. 매년. 얼마? 12에서 16. 그래서 16은 이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시간마다 막 출석 부르고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딱 6시 되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틀, 2일, 28에 16이잖아요. 이틀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이틀. 자, 아주 쌍욕으로 늘립니다. 2년에 이틀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두 사람, 소속하고 개업, 이렇게 좀 아예, 여긴 다 2밖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통보도 2개월, 아주 쌍욕으로만 계속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알려줘야 되겠죠. 어디로 와. 그럴 겁니다. 어디 시청으로 오든지, 저기 협회로 오든지,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은 후, 얼마마다 2년이 대기. 아까 2년 마다니까 대기 얼마라고요? 2개월 전까지. 여기는 2개월 전까지도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또 여기다 열흘 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열흘. 급해 죽겠는데 무슨 열흘 이야기입니다. 2개월. 넉넉하게 시간은 좀 주라는 겁니다. 2개월 전까지. 자, 뒤에 보실까요? 연수교육의 일시나 장소 등을 대상자한테 뭐하라고요? 통지.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문제 너무 어렵게 이제 여기다가 통지인데 공고 후에 통지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 그것도 아주 그냥 내놓고 그냥 떨어져라. 그러면서 시험 문제 내놨습니다. 공고는 안 합니다. 공고는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가 아니라 직접 통보해줘야 됩니다. 너 받으러 와.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예 우편물이 다 옵니다. 소송 누구 와라. 계엄 누구 와라. 우편물이 꼭 이렇게 꼬박꼬박 올 거니까 공고는 없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통지. 개별 통지지 공고가 아니에요. 게입니다. 걔한테 공법이 없다고 공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통지. 통지 하나만 있다. 걔는 또 응용해서 또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먼저 몇 년마다 누가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되니? 2년마다 시도지사. 그리고 얼마 받는다고요? 이틀. 그리고 얼마 전에 통보한다고요? 2개월 전에. 정말 2로 다 끝납니다. 2년 그리고 이틀 2개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 이제 실무교육 보실까요? 실무교육도 시도지사. 근데 여기 이제 사무소 차리려고 하시는 분 여기는 실무교육 먼저 받아야 되고요. 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먼저 실무교육 받으시죠. 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 먼저 가로 2번 보실까요?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실무교육 받는 분 찾아봐. 한 4명 써놓고 4명이 모두 다 정답 이렇게 나온 기출문제도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중개보전 없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사원도 다 받아야 된다. 자, 그런 게 이제 포인트.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이면 개업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얘기합니다. 사장님만 받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조금 귀찮으면 개업 이렇게 수놓으셔야 됩니다. 사장님 받아. 그입니다. 사무소 차릴 거니까 받아라. 네, 괜히 또 사고 치지 않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도 잘 보실까요? 안 받는다고 하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 근데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만든 사원입니다. 우리가 출자 사원 이런 소리를 할 겁니다. 사원. 여기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닙니다. 종업원은 중개보조는 안 받아. 그입니다. 사원, 임원을. 여기도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데 임원 사원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분사무소 명칭만 다릅니다. 대표 대신에 책임자 이렇게 부릅니다. 책임자도 받아. 그리고 이제 등록신청 1전. 자, 교육 괜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신청할 때 기준에서 얼마라고요? 1년 이내. 자, 세 번째 줄에 1년 이내가 있을 겁니다. 자, 1년 이내 꼭 찌르십니다. 여기다 이제 6개월.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고. 걔 또 2년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그리고 시도지사가 1년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1년간 요 유효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받으라는 거지 근무할 때 받으라는 거지 괜히 받으라고 안 했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누가요? 시도지사 여기도 이제 시도지사 그러니까 연수도 시도지사 실무교육도 시도지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아야 한다. 안 받으면 근무 못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는 이제 폐업을 해놓고 나서 1년 이내면 여기는 1년 이내면 업무 까먹은 지 안 했을 거니까 업무 선택이 얼마 안 됐을 거니까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다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했습니다. 다시 등록 신청할 때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니까 폐업을 해놓고 1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1년이 내면 안 받아. 그럼 반대로 이제 폐업 신고해놓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365일까지는 괜찮은데 366일 그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 괜히 또 제가 다 아는데요. 그럼 옥상에 끌려갑니다. 야, 그래도 받아. 그입니다. 가서 주무셔도 4일은 또 받고 와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받는다고요? 소속. 근데 소속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다? 1년 이내. 거기 끝났다는 종료가 나오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리고 얼마 이내? 1년 이내면 딱 1년을 주겠다는 겁니다. 1년 이내면 안 받아도 돼.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돼서 다 알잖아.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거 왜 받으라고 하나.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2번 이제 2번은 뭐 간단하게 위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 이제 3번 볼까요? 이제 몇 년?
자, 월경이 이제 몇 시간, 자, 그리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나 먼저 개업하고 소속이 나왔고, 이제 여기입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자, 첫 번째 줄에 저거든 법률 지식. 거기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법률 지식. 아까 법제도의 변경하고 다르네요. 요건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법률 지식계입니다. 개론만 빼놓으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법률 지식 한번 다시 한번 배웁시다. 라고 사고 치니까 여기다 법제도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 뒤에는 똑같습니다. 중개 경영 실무, 중개 윤리 등. 이고요. 하여튼 이 교육 내용만큼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다. 서로 바꿔 내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시간 잘 보실까요? 개인 또 여기다가 12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28에서 몇 시간입니까? 32. 48에 32.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럼 내일까지 또 받아야 됩니다. 얼마 동안? 4일. 48에 32. 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연수교육 얼마라고요? 거기는 이틀 계속 2로 끝났잖아요. 2년마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2일.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4일. 제일 빡센 교육입니다. 제일 빡센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자, 중교 생전 안 해봤으니까 4일 동안 빡세게 받고 와 게입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빼먹으면 수료증이 안 나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자,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은 이제 커피 타고 청소하시는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바로 여긴 직무교육. 아주 허접한 교육입니다. 배꼽 인사밖에 안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자, 3시간, 4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이 바로 여기 직무교육입니다. 정말 잠깐 졸다가 보면,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전에 잠깐 왔는데 벌써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자,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딱 거기는 딱 간단히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으면요 주무시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거기 모를 것 같은데 다 보이니까요. 그냥 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다 보니까 이게 높아갖고 다 보입니다. 예, 교육장에서도 그냥 주무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가서 3시간 4시간을 받는 게 바로 중개보조원 받는 직무교육입니다. 4일하고 완전 다릅니다. 먼저 3번 보실까요? 직무교육. 또 여기다 실무, 여기다 또 연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뭔 책임자가 실무교육이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보조원. 자, 중개보조원이 무슨 교육 받는다고요? 직무교육. 실무 그래도 안 되고 연수 그래도 안 되고 너는 커피 사고 청소만 잘하면 되잖아. 이 소리입니다. 자, 중개보조원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일단 여긴 기간 똑같습니다. 고용신고 일자. 아까 소속하고 똑같고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도 괜히 교육 받아놓고 1년 지나면 다시 받아. 그러니까 근무할 것 같으면 받으라는 겁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시도지사는 알겠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왔네요. 누구? 등록관청. 그러니까 등록관청 실시 못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등록관청이 나와.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등록관청. 거기는 꼭 박스를 내놓으시고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 안 됐는데, 연수 안 됐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도 뭐 한다?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거의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꼭 1년 정도만 기간을 지켜주면 새로 또 직무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두 번째 끝을 볼까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할 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업무 손댄 지 여기도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입니다. 그 뭐 커피 타는데 1년 지나지 않았으면 무슨 지장이 있겠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년이 넘으면 괜찮다. 꼭 계십니다. 이걸 갖고 또 받아야 한다 그러면 X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교육의 지침. 지침 문제, 시도지사가 똑바로 안 하니까 장관이 똑바로 해봐라. 여기 바로 이제 지침입니다. 자, 위에서 무슨 지침을 내린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교육의 지침. 자, 먼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씩은 뭐 문장 나와도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규정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나오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뭐를 균형 유지를 위해서 어느 지역은 막 풍수지리하고 어느 지역 안 하고 막 교육 내에 막 들쑥날쑥 다르면은 똑같이 하라고. 자, 장관이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은 전국하고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니까입니다. 지방하고 다르잖아요. 시도지사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나와야 됩니다. 저 앞에 지침에다가 시도지사가. 그럼 말이 안 됩니다. 뭐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뭔 소리여기입니다. 여기는 국장. 시도사 보고 똑바로 안 하냐. 국장이 더 위기에 있으니까 국장이 똑바로 안 하냐. 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들한테 세종시장님한테도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소리 합니다. 여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꼭 해야 됩니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은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끝에 볼까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연수도 해야 된다. 실무도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저기 할 수 있다만 잘한 밑줄을 시험 두 번째 끝에 세 번째 앞쪽에 하다 국장도 꼭 박스 놓으시고 전국도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딱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은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5번에 교육비 지원해주면서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기는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여기도 뭐 저 뒤에는 이제 책에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나 먼저 이제 국가가 다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 시도지사. 또 누구요? 등록관청. 그러니까 여기 누구 실시 못한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자, 유일하게 세 군데 다 우리 국가가 모두 나왔습니다.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그 세 사람 다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하여튼 여기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누가 실시 못한다? 액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도 다 나오다 보니까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 등 정말 또 유일하게 개업, 소속, 중개 보존 한꺼번에 다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저기는 분명히 달랐는데 입니다. 직무금 소속 안 가요. 중개 뭐 개업도 안 가요. 보존만 가요. 여기 다 옵니다. 개업공사 등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여기도 꼭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적극 들어가 볼까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그 다음 이제 2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보시면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입니다. 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다 나왔다. 그리고 여기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저기 지침처럼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야.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3번. 자,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어갖고, 뭐 기업번이나 니르번,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또 비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꼭 안 보고 또 가끔씩 물어보니까 한 번 정도는 조금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47페이지가 이제 4번 나왔죠. 네, 국가 다 나오죠. 등록관청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뭐 내용이니까 쭉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교육일 며칠 전까지, 여기다 2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며칠 전까지 와라. 라고 이제 통지를 해주냐고 합니다. 며칠 전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얼마? 열흘 전. 열흘 전입니다. 여기다 2개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연수교육은 2개월 전인데 여기는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500자리 얻어맞으니까 기간도 넉넉하게 줘요. 안 받아도 되는 교육 열흘 전.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하다가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열 숫자 열 열심히 생각하다가 저기 이전하고 똑같네 교실에 옵니다. 열흘 전까지 그 다음에 교육위시나 교육장소나 교육내용 등을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잡으시게 공고하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공고가 나오죠. 저기 연수나 실무 같은 거 공고 그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공고를 하거나 그럼 개인적으로 통보 안 합니다. 보고 싶으면 볼 사람 봐 해서 공고하거나 공고하고도 아니고 하거나 자 공고했으면 앞에 자 뒤에 건 안 해도 돼. 자 그다음 이제 공고 안 했으면 뒤에 볼까요? 교육대사 한자 때 뭐합니까? 통지. 아까 이제 연수 교육은 통지만 나왔는데 받으러 올 사람만 얘기하니까 여기는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니까 뭐라고 씁니까? 공고하거나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내봤는데 저것들이 아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공고는 절대 안 하고 통지한다. 그럼 액수. 자 뭐도 하고요? 공고도 하고 통지도 하고. 자, 성의 없이 봐라. 뒤에는 안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동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공고하면 통지 안 해. 공고 안 했으면 통지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둘 중에서 하나를, 여기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31개는 안 돼도 둘 중에서 하나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여섯 번째, 뭐 한 번도 거의 네 번 적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건 이제,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육. 자, 교육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여기도 꼭 대비를 잘, 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 문제가 꼭 나올 건데 여기도 틀리면 절대로 안 되죠. 입니다. 그리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막 2년 저렇게 하고 계시면 너무 그냥 힘들고 그리고 아주 그냥 거의 쓰러질 정도니까 그리고 또 이제 2차 합격해 놓으시면 이제 2차 떨어지면 정말 뛰어내릴 일이 생기니까 절대로 한 번에 꼭 한번 붙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실무를 꼭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243페이지에. 물론 이제 공부를 한 2년 정도 해보시는 것도 이제 우리 실무,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절대 그냥 그놈을 책 막 어디 막 불태우고 막 버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책 절대 보기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좀 충분하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나중에 기본기 아주 탄탄해지니까 실무 때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재수에다가 재수없는 소리라고 하실 필요 없이 교육 배우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먼저 교육. 교육이 이제 한, 여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실무교육. 실무교육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실무교육. 먼저 교육부터 받고 오세요. 그러니까 요걸 예전에 사전교육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한 몇 년마다 욕하는 소리가 들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육도 받아야 되죠. 요거 안 받으면 여기는 500만 원 역할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근무를 못 하고요. 여기는 다 주기적으로 안 받으면 돈이 날아와. 자그마치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아주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온다는 겁니다. 큰일 나. 그 다음에 컴퓨터 하시는 분이 받는 교육이 있네요. 직무교육회입니다. 직무교육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침. 아까 이제 교육의 지침입니다. 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누가 마련해서, 위에서 지침이냐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냐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중급 시작하기 전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아야 한다. 이게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으라고요. 물론 사고는 예방해야 되겠지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지. 요걸 먼저 바꾸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먼저 바꾸라는 거 저기 실무교육 꼭 주셔야 됩니다. 중기적으로 받을 거. 그리고 컴퓨터하고 총선만 하실 분이 받을 교육계입니다. 안 받아도 되는 교육계입니다.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국가는 신경 안 쓰는 바로 여기는 이제 지침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 전 들을 거 이제 누가 실시하고 이제 누가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거기를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시는, 요 실시는 누가 실시를 할까요? 실시권자. 자, 실시권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누가 교육을 받을까요? 자, 실무교육 받는 사람 찾아봐. 자, 이미 기출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실무교육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세 사람 있을 건데 누가 실시한다고요? 자, 시도지사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이거 뭐 거의 잘 안 냈을 정도인데 다 한다고 시도지사가 실시하지 누구요? 국장 아니요 게입니다. 나란 일도 바빠 죽겠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육 실시하니 게입니다. 등록관청 너는 등록이나 잘 받아라 그럴 겁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실시는 바로 시도지사 그분이 바로 실시하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받는 사람도 첫 번째 이제 누구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개업하시는 분을 받아라. 우리 사장님 하실 분.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보통 이제 소속을 좀 근무해 보시다가 한 6개월 그리고 한 1년. 근데 먼저 실무 좀 해보시고 나서 남의 사무소에서 해보시고 나서 하셔야지 개인도 그냥 거부 상실하셔갖고 바로 사무소 차리시면 나중에 3개월 동안 계약서 한 건 못 쓰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문 닫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근무를 해보시고 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이 가장 정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개업을 한번 꼭 해보셔야지 맨날 소속으로 맨날 실장으로 입고 계시면 폼이 또 안 납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법인회. 우리 법인회에서 누구요? 임원두. 자, 임원이나 사원두.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낸 실무교도 다 받아야 되고, 요 임원 사원도 3분의 1 맞춰라 했었던 사원입니다. 중개보존 얘기하면 소속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은 달라. 저 밖에서 사원이라고 쓰는 거하고 우리 법령에서 사원은 달라요. 그입니다. 돈을 낸 사람, 회사 만든 사람 받아오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소속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업 말고 종업원 소속 공인중개사도 먼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섞었습니다. 교육 장소가 똑같습니다. 뭐 개업 따로 아닙니다. 소속 따로가 아닙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바로 중개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 개업공사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들어간다 됩니다. 책임자. 그러니까 중개보조만 빠졌다. 중개보조 빠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보조는 실무교육 안 받고 직무교육 받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교육 내용 정말 유일하게 이렇게 내용이 잘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나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정말 개론 빼놓으면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 먼저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인데 법 한 번 다시 한번 여기 이제 한번 배워봅시다. 법률 지식. 자, 첫 번째 법률 지식. 자, 뒤에 이제 뭐 중개 경영 실무 직업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하여튼 법률 지식.
이런 법률 주식이나 또는 경영이나 중개 경영 실무적 이런 게 이제 실무적 직업 윤리 등에서 바로 법률 지식, 법률 지식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시간. 바로 시간입니다. 자, 시간은 얼마일까요? 막 12줄도 나오고 3시간, 4시간도 나오고 28줄도 나오고 제일 빡센 교육 4일 동안입니다. 48에 32. 그래서 여기는 32시간 이내입니다. 32시간 이내. 자, 이하라고도 괜찮고요. 이내. 근데 하루는 5점만, 5점만. 오후에는 잠금 치료로 아예 사무소 가시라고 합니다. 막 집에 가실 건데, 입니다. 그럼 앞에 얼마입니까? 4시간 빼주니까 28. 자, 이런 거 잘 안 바꾸긴 한데, 28시간 이상. 자, 보통 이제 실무 교육은 자, 오후까지 다 채우긴 하는데, 자, 오전에만 하고 오후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시간 빼줄게. 4시간 빼니까 28이 나옵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교육이 바로, 그리고 우리 실무 교육 공부 안 합니다. 알아서 가서 바꿔야지. 집에 찾아서 바꿔와. 이거 뭐 공고하고 통지한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 또 통지가 안 오나? 아니, 네가 가서 바꾸고 하게 됩니다. 안 받으면 사무소 아주 개업도 안 받아줄 거예요. 임원사무소 될 수 없고 소속도 근무 못 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바꾸고 와. 여기다 500만 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연수교육. 연수교육도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똑같습니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국장 아니요. 그다음에 연수교육 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여기 이제 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사. 두 번째 누구요? 소속 두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 임원사원이 좀 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소속 공인중개사 두 사람이 받아라 합니다. 두 사람 받을 사람 와.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내용에서 주할게요. 2년마다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바로 법제도, 법이나 그리고 제도에 반드시 뭐라고요? 변경. 아마 여기다 이제 법률 지식 그럴 겁니다. 아니요.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냐고 합니다. 세법, 공법은 난리가 날 거예요. 조사실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배운 세법하고 올해는 또 달라지고 내년도에 또 달라지고 막 종부세도 막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합격하신 분도 종부세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 올라가고 요 달라지고 난리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법제도의 변경. 그다음에 뒤에는 뭐 경영실무, 중개윤리 등 뒤에는 안 봐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연수교육은 많이 바뀌어서 바뀐 걸 배우는 게 바로 연수교육.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28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시간, 4시간 아닙니다. 우리 시험문제가 연수교육에다가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하다. 이렇게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개입니다. 이틀 열 개입니다. 28에 16이니까 연합 다 반토막인데 하루는 또 4시간 빼줄게. 10, 12. 원래 16인데 12시간 이상입니다. 이상에서. 그 다음 이제 얼마라고요? 그리고 16시간 바로 이내 이상에서 이내로 이하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틀 동안 교육 받아라. 하지만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절대 안 빼준다는 겁니다. 무조건 16시간 채워. 자, 그래야 이제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안 나와요. 조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없었던 이게 통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기는 알려줄 거예요. 자, 통지를 할 건데, 나 먼저 몇 년마다? 2년마다. 자, 2년마다. 그리고 뭐를 받고요? 연수 교육 받고, 자,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통보해준다고 하니까, 그죠? 2개월. 자, 2개월입니다. 자, 2년마다 받고, 두 사람 받고, 이틀 받고, 2개월 전까지. 이렇게 2개월 전까지 뭐 한다고요? 통지만, 이렇게 통지만 해준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여기는 심하게 내놨죠. 연수교육은 공고하고 통지한다. 그거 틀렸다고 합니다. 공고는 없어. 아예 그냥 두 사람 오라고 통보만, 뭐 통보나 통지나 괜찮은데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뭐 알리고, 알리는 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한데 2년마다 받아라. 두 사람 받아라. 이틀 받아라. 게입니다. 그리고 법제도가 많이 변경됐다. 그걸 받아라. 이런 소리합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정말 500만 원이나 과태료 대형 축하 선물이 날아오니까 가서 받아 이틀 동안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직무 교육은 내가 꼭 주할 게 시도지사 외에 시도지사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 번도 등록한 지 아주 끼고 주질 않습니다. 저 구석대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누구요? 자, 두 번째 등록관청 시장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바로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니까 누구? 시장 그리고 군수. 지금 한 번도 못 들어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 그리고 여기는 간단한 교육이니까 너 한번 해봐봐. 고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 직무교육. 중개하다 보조원이 받아요. 그입니다. 소속 안 받아. 개업 안 받아. 그리고 얘는 주기적으로 연수교육 받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 타는 거 한 번만 받으면 돼. 그입니다. 아, 콧바람 쐬면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윤리, 정말 윤리밖에 없습니다. 정말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인사만 막 뭐 고개 막 더 숙이라고 막 교육장에 보면은 아주 볼만합니다. 자, 직업윤리 이렇게 직업윤리 외에 뭐 법률지식이 어쩌고 법제도 변경이 어쩌고 없어 그입니다. 윤리 하나 3시간 4시간에서 얼마를 할까 요게입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 자, 시간이 얼마? 여기다 12, 여기다가 28,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얼마? 3시간. 요거 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에서 얼마라고요? 4시간. 자, 우리 수업시간은 비슷합니다.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는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내로 오전에 끝나요, 오전에입니다. 안 일어나면 막 깨워갖고 보냅니다. 자, 이게 바로 3시간에서 뭐 4시간 이내입니다. 정말 그래요, 게입니다. 막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미없다고, 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정말 윤리밖에 안 배워요. 윤리밖에입니다. 뭐 배울 거입니다. 뭐 주택입니다. 자가 어쩌고, 상가 건물이 어쩌고, 지상권이 어쩌고, 절대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윤리만. 손님 온지가 뻘떡 일어나서 커피 잘 타고 청소 깨끗이 해라 이런 소리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자,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여기도 이제 통지 같은 거 있다 없다 무슨 통지학입니다. 통지 저기 실무가 됐건 그다음에 직무가 됐든 통지 같은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받고 와 하다 지부집에 찾아서 너도 받고 와 그입니다. 간단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침은 누가 마련합니까? 지침은 국토, 자, 윗사람 지침, 국토교통부 장관. 오랜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장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침인데 시도지사가 잘못돼. 저기 시.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세종시나 대전이나 그리고 경기도가 잘못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요? 장관이. 똑바로 안 하십니까? 바로 이제 장관이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자, 목적은 전국적인 균형. 자, 어느 시든지 다 똑같이 풍수지를 하려면 다 하라고. 자,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 전국 때문에 전국이면 꼭 국가대표가 등장합니다. 자, 시도지사 그럼 어느 시만 어느 도만 해서 여기 전국이 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 그래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나와서 전국이 어쩌고 나오는 게 바로 지침. 그리고 자, 시행을 꼭 해야 됩니까? 시행. 자, 의외로 이건 거의 잘 안 냈는데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다. 장관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국가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해. 그러니까 여기다 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용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자, 실시권자가 죄다 등장했네요. 자, 누구 안 나온다 그러면 X입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시고 두 번째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교육을 거의 지배하시는 시도지사도 나오셨고 자, 세 번째 제일 쫄다고 허접한 교육 실시하시는 누구 저기 등록관청도 나왔네요. 등록관청. 시장 군수구청장 자 국가님들이 제일 높으신 분 중간 정도 되시는 분 제일 쫄다고도 다 나오셨습니다. 바로 누구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 요분도 이제 바로 거래사고 예방은 자 국가가 누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예방하려면 다 예방이라 요술이 같습니다. 그다음 대상 괜히 또 중개보조 못 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누구요? 당연히 개업 공인주사도 가능하고 그다음 누구도요? 소속도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사고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바로 중개보조는 제일 사고는 많습니다. 커피 타려니까 막 침도 뱉고 막 그럽니다. 중개보조. 중개보조 또 음주운전. 운전하려니까 술도 한 잔 또 거하게 또 때리고 이제 가가지고 사고 치고 저기 막 저기 논바닥에 막 굴러다닙니다. 자, 이러니까 중개보조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유일하게 거래사고 예방 교육에는 국가도 다 나오고 사무소도 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아예 다 비워놓고요. 우리 다 가서 교육받으러 가자.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다 떴는데 니들은 그저 다 와야지 하면서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커피 타시는 분은 가지 마. 둘이만 갔다 갈 수도 있고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은 그냥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니까 여기 이제 거래사고 내용은 거래사고를 이렇게 예방을 하는 내용이 바로 교육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이거 뭐 따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은 뭐 따로 없는데 알려줘야지. 여기도 다섯 번째 통지. 그러니까 통지, 그러니까 연수교육하고 그다음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만 통지가 있습니다. 통지. 여기도 알려줘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받으러 오라고 서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을. 근데 이게 또 비용을 지원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국장도 부담되나 봐. 아주 여기 열심히 생각합니다. 10일 전까지 모두 저걸 받으러 갈까 말까 해서 열흘 전까지 뭐 한다고요? 알려줄게. 열흘 전까지 통지.
암 받으러 가야 되니까 열심히 생각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열흘입니다. 이전도 열흘, 요것도 열흘. 그러니까 여기다가 2개월 전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2월 전까지 아닙니다.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여기가 열흘인데 또 여기다가 열흘 전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가 열흘 보니까 열흘 전까지 연수교육 통보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막 잔금도 치러야 되고 500도 나오고 그러니까 2개월 전까지 아주 넉넉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통지만 그렇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년 정도에 연수교육 받을 시기가 됐다 그러면 아예 그냥 딱 내년도 초에 와가지고 아예 그냥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받으세요라고 기간 아주 넉넉하게 준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줄 건데 기간도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년에 다 받아 내년에 알아서 받아 여름에 가든지 뭐 가을에 가든지 겨울에 가든지 하여튼 12월 31일만 넘기지 말아 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실무교육도 하루 정도 그냥 보거나 안 보거나 동영상 틀어놓으면 3일 정도만 받아도 되고 그게 하루니까 8시간 번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그냥 아예 그냥 컴퓨터 틀어놓고 놀러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8시간 빼주니까 하루만 가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오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교육, 하여튼 동영상 교육으로 하루 정도씩은 빼줄 테니까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3일만 가면 되고 여기도 하루만 가면 되고 보통 막 토요일이나 막 일요일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근무할 때 이제 어려우니까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정말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기 싫으면 연수교육 가서 반드시 받으시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법령 이 정도까지 해서 거의 30개 가깝게 나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아마 1차에도 배웠을 건데, 상가 건물 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분묘 문제. 그 다음에 경매 문제. 요 정도면 이제 다음 주가 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다음 주도 아주 중요한 부분 또 남아있으니까요. 괜히 또 안 오시면 안 되고, 안 오시면 꼭 동영상이라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요즘은 잘 안 들려갖고, 여기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서 귀가 좀 뚫려야 됩니다. 이렇게 귀가. 예, 귀가 이렇게 안 뚫어지면 절대로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막 영어로 떠드는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아예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예 그냥 영어로 그냥 쟤는 그냥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떠들어 대는 소리가 영어 같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을 봐도 그냥 안 들어오니까 먼저 동영상 듣고 그다음에 기본서가 정말 중요하니까 기본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다 시험 문제 다 거기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첫 번째 들을 때 약간 좀 어려우실 건데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 많이 또 접수도 이해가 좀 되고 하니까 계속 결론적으로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동영상 몇 번에 시간은 얼마 그 정도 써놓으시면 거기 좀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영상은 아마 이제 불면증 치료에 아주 좋습니다. 잠이 안 오시면은 나중에 틀어놓으시면은 그거 한 정말 불면증 치료 좋으신데 5분 안에 분명히 주무십니다. 아 진짜로 틀어놓고 그냥 와이파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자든지 말든지 하여튼 들리긴 들리니까 요거 딱 듣기 시작하면 정말 딱 5분 안에 잠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녁 내내 잠이 5분 드신 분도 요것들은 바로 잠이 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거 수면제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 불면증 치료가 되니까 꼭 동영상 틀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